안녕하십니까. 네,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요. 조금 특별한 언론인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대학 내 대한 언론에서 일하고 계시는 다섯 분을 모셔봤습니다. 한 분씩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독립저널 잔망경에서 편집장 맡고 있는 강남규라고 합니다. 성공회 대학교 독립잡지 만들고 있는 회대알리 편집장 김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에서 학생 자체 언론하고 있는 국민저널 편집국장 주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독립 언론인 성신퍼블리카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박예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언론협동조합 이사장 정상석이고요. 독립언론 창건과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만 빼고는 다 편집장, 편집국장, 이사장님이시라서 예, 제가 가장 낮은 그런 입장입니다. 네, 먼저 대학 내에도 대한 언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대한 언론까지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있는지, 꼭 지금 대한 언론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국민대학 신문사랑 이제 조금의 교류를 하면서 들은 바로는 자기가 편집장인데 그 위에 교수가 있고 또 교직원도 있어가지고 그 지면을 발행할 때 이분들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이번엔 저희가 총장 연임권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을 일면으로 내고 싶었지만 그 교직원과 교수의 반대로 내지 못했다. 총장 이슈가 중요한데 그게 일면이 없으니까 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국민저널이, 아니, 대한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권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게 네. 조금씩이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학내 기존 언론들이 편집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네. 전해들었어요. 매번 편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교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내려고 할 때만큼은 좀 이제 그 윗선에서 자르신다든지 약간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카더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말만 조금 나오고 익명 커뮤니티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보다는 언론사에서 직접 팩트체크를 하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게좀더 학내 여론 형성이라든지 그냥 학내 사회가 좀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런 기사가 꼭 실려야 되는데 빠졌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이럴 때, 총장 비리 의혹 문제 때문에 학교가 한참 좀 소란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기존 언론들은 관련해서 비판 기사를 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체적으로 데스킹에서 내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못한 건지, 이거는 외부 입장에서 정확히 알진 못하겠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이걸 말해줄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앙대랑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나요? 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편집권 침해, 보도 외압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교지가 2009년 말에 강제수거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제수거 당했던 어떤 명목이 그 이제 책 안에 만평이 하나 실렸는데 그 당시 총장이었던 지금은 이제 감옥에 계신 박범원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만평이 실렸어요. 이제 이 만평이 총장을 근거 없이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 이유 삼아서 그 교지를 강제수거한 일이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뭐 높은 분들이 심기가 불편하시다더라, 이런 말씀들까지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편집권 침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학교 본부가 우리는 편집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신 것도 있고요. 그 이후로 교지가 좀 정상화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또 학보사나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내 굵직굵직한 사안이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거나 이제 어떻게 말하면 기계적인 중립을 취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학생의 입장에서 분명히 비판해야 될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되게 애둘러 표현한다거나 이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 독립언론의 필요성을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대는 저도 성공회대 미디어센터 센터장을 임기 끝내고 나왔었거든요. 네.
중간에 주간 교수님이 한번 바뀌셨는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니네끼리 밥 먹고 술 먹고 할 돈은 있니? 그러니까는 니네끼리 밥 먹고 술 먹고 할 돈이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 터치를 안 하세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언론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의견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우리 학교가 무슨 언론 탄압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학교 안에서 새롭게 언론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인들이 직접 취재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것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원래 있었던 언론이 다루지 않는 것을 다루다가 또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뭐 거부를 당하거나 이런 사례들 중에서 이때는 정말 어이없고 힘들었다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 학교 본부한테 당하는 건 익숙해서 네. 그건 이제 아무리 당해도 화가 안 나는데 그러려니 하고 오는데 참 학생회한테 비공식 언론이라고 거부당했을 때가 네. 가장 화나고 속상하고 너희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싶고 그런 것들 말고는 취재를 이제 수업과 병행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요. 저희 아무튼 편집도 해야 되고 사진도 직접 다 찍어야 되고 저희가 또 별도로 잔만경 TV라고 해서 영상 매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 매체는 아무튼 글보다도 더 발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부분을 많이 깎아먹도록 기자들에게 편집위원들에게 좀 어쩔 수 없이 강요하게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편집장으로서는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겪진 않았지만 12년도 창간호가 나오고 12년도 9월에 창간호가 나오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학교에서 뭐 저희 그 국민전널에서 이제 지면을 발행한다 싶으면 교직원을 대동해서 전량 그 배포했던 그 스팟에 그 국민전널 그 신문을 그냥 전면 수거해 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관련 그 재미난 기사도 썼던 그런 설례가 있었고요. 또한 뭐 저희 그 총무팀에 취재 요청을 했는데 그 총무팀에서는 이제 답변이 학보사에 이미 그 인터뷰를 했으니까 거기서 기사가 나면 그 말했던 걸 인용해서 써라 라는 식의 뭐 이상한 거부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기성 언론들도 그렇게 하죠. 정부들이 좀 네. 친화적인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네. 우리는 말을 했다 이런 네.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성신 퍼블리카에서는 2013년도 말에서 14년도 초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때도 한참 이제 총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었고 그때 이제 재학생들이 이제 비리 의혹을 해결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는데 성신퍼블리카에서 당시에 그 내용을 취재를 해서 공대위 공동대책위원회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 공동대책위원회 활동했던 사람하고 그 기사를 쓴 퍼블리카 기사를 묶어서 같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네. 수사 의뢰를요? 네, 수사 의뢰가 됐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성 언론에도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학교가 학생을 네. 수사 의뢰했다 이러면서 보도가 되고 판이 커져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조용히 취하하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갈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취하기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언론 탄압은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때 총장님께서 축사를 하려고 5분 동안 축사를 하러 올라오셨는데 그 축사를 55분 동안 하셨어요. 55분이요? 네, 강의를 하신 거죠, 축사 대신. 네. 근데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가 한창 국립대들 부실대 이런 거 골라내기 이런 게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생 여러분 자꾸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동아리만 하면 취업 못해서 우리 부실대로 걸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네. 그러면서 이제 동아리방도 좀 스터디룸으로 공유해서 씁시다 이런 얘기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앞에서 다 봤으니까 당연히 기사로 그대로 썼죠. 근데 그 착하던 주간 교수님이 갑자기 돌변을 하셔가지고 편집하는 중에
기사를 하나하나 다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총장 직선제 폐지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는데 학교 안에서 그걸 아예 취재를 못하게 했고 네. 그걸 쓸 경우에는 뭐 해외 취재를 3학년들을 보내줬는데 그걸 안 보내주겠다 이런 걸 겪으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학보사들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이는 기자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우리 주간 교수나 우리 총장이 약간 이상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하는 게 딱 직감이 돼서 이거는 사회 문제로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대학 언론사들은 다 방송사든 신문사든 학교에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구조인가요, 지금? 발행비 지원받는 것도 지원받는 네. 거지만 이제 특히 학보사나 방송국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보통 지원을 해줘요. 이제 장학금이 일종의 목주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기사를 실으면은 장학금이 끊길 수도 있다는 어떤 암묵적인 위협 같은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학보사나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분들께서 약간 움츠러들고 수위를 조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13년에 이제 어느 국회의원이 이거를 수도권 대상으로 수도권 대학 언론인 1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장학금은 80% 이상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고료도 74%인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행비하고 취재비도 50% 이상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재비는 이제 인터뷰 밥 사고 커피 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어요. 태생적인 학보사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노리고 있는 기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장학금 활동비를 노리고 기자 생활을 한다고 치면 그 안에서 똑똑한 기자는 문제를 안 일으키고 조용히 쓰라는 기사만 쓰고 퇴임하고 이력서에 한 줄 넣는 게 정말 똑똑한 기자예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근데 또 그걸 반발하고 왜 이걸 못 싫게 하느냐 왜 우리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기자들은 그 안에서 또 핍박이 오고 탄압이 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기자의 양심을 탓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양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틀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래도 지금 대한 언론이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구조적인 게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아 진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들어옴으로써 좀 저희의 영향력이 생겼다 이런 거를 좀 느끼는데요. 네, 어떤 제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학생회 선거가 종료된 다음 날에 익명 게시판에 특정 학과 교수들이 단과대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폭로성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재 요청을 띄웠어요. 페이스북으로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우린 이거를 제보를 받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한 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보자 분들을 다수를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제보자 다수를 만나보고 결국에 그걸 기사로 보도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쨌거나 우리를 언론사로서 신뢰를 해주시고 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조합원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외대알리에서는 성적평가를 상대평가로 갑자기 바꾸겠다는 걸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학기 성적을 상대평가로 하겠다 한 거예요. 갑자기 학기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속보를 띄워주니까 학생들이 이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방학 중에 있었던 임시총회가 성사돼서 그때 상대평가가 소급 적용되는 걸 막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힘들다, 이것 때문에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건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역시 가장 큰 거는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발행비의 네. 문제죠. 저희가 12면을 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2면은 흑백이에요. 그러니까 12면 중에 4면만 지금 컬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표지 포함해서 4면 정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아있고 네. 뭐 이런저런 독자분들, 교수님들, 동문님들 그리고 후원, 그런 분들의 후원과 뭐 여러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조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저희 네. 구글에서 중앙대 잔망경 치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후원 계좌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 컬러 지면으로 화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깨알 홍보들을 해주시고 있는데 뭐 한 말씀씩 하실까요? 사실 성심퍼블리카는 이제 후원금을 받고 있진 않고요. 저희는 기자들이 자비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무려 자비입니다. 한 달에 만 원씩 자비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은 이제 신입 기자 모집이 가장 큰 그래서 성신여대 재학생 분들 글을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면 디자인도 다른 분들 다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한 컴파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우리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갈아 엎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국민저널, 영어로 치죠. 국민저널 있습니다. 거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기사 나올 때마다 이제 좋아요를 체크하는데 그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쓰이더라고요. 많이 좋아요 기사 나가면 눌러주시고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전국에 계시는 요식업 사장님 여러분, 대학생들이 배가 고플 때, 과방에서 치킨을 시킬까 할 때 뭘 보겠습니까? 알리를 볼 겁니다. 저희한테 광고를 주세요. 네. 아, 이렇게 직접 영업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올컬러 잡지를 만드는 게 사실 네. 저희가 영업도 다니는 것도 있지만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해서 받는 광고가 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 대행사 재계약 시즌인데 네. 아, 잘 될지 안 될지 많이 불안하지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냉큼 계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굉장히 뭐 보도 탄압, 외압, 구조 개혁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홍보의 장이 됐는데 대한 언론에 대한 인식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질적으로보다는 양적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역할을 하는 것에서는 이제 뭐 질적으로 그 기존 언론에서 하지 못했던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한테 필요하지 않은 뉴스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큰 뉴스라고 하더라도 저희 별 관심 없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한테 필요한 뉴스라고 하면 별 시덥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 언론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 돈으로 돈 벌어가면서 해야 되나 싶은 게 있고 결국 네. 대학 언론, 대한 언론은 결국 제도 언론의 대안으로서 나왔던 언론인 거고 결국 제도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은 결국 대한 언론도 불필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가 하는 건 결국 원래 제도 언론이 했었어야 하는 것들을 좀 저희의 지면에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 언론이 정상화되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거기 들어가서 장학금도 저희도 좀 받고 원고료도 네, 받으면서 기분 좋게 일하고 싶다. 좀 마음 편히 걱정 없이 기사를 쓸 수 있는 시대까지 네. 뭐라고 할까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한 언론이, 저도 대한 언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제도권 언론이 잘해서 대한 언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 언론이 정말 압도를 해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는 거죠. 제도권보다 네. 위로. 그러면은 대한 언론을 더 이상 대한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힘을 합치고 하나로 뭉칠 때 오히려 그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협동조합을 하는 것도 있고요.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뉴미디어가 계속 생겨나는데 제도권 한두 개의 언론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립언론을 필요로 하는 어떤 수요층이라고 할까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메인스트림 얘기하셨지만 결국 저는 독립언론이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독립언론을 찾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나 풀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전하는 것이 결국 독립언론의 갈 길 아닌가. 그러니까 100명이 보더라도 그 100명이 보았을 때 그 100명 각자가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나 시각들이나 내용들을 독립언론이 제공했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결국 독립언론의 필요성 아닌가? 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느낀 점도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 좀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 좀 다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있었던 많은 이슈들 중에 좀 흐지부지 끝난 것들이 있었어요. 올해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고, 내년에 새로운 이야기들 내후년에까지도 계속 쭉 이어서 할 겁니다. 저희 어저께 신규 알리 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면접을 봤어요. 그때 왜 알리를 만들고 싶으세요? 알리를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게 뭐고, 쓰고 싶은 기사는 뭐고, 알리를 어떤 알리를 만들고 싶나,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이 순수한 열정을 꼭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 사업, 저희는 협동조합이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업이 실패하면 이분들의 이런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학언론 협동조합은 성공해야 한다는 게 내년 2016년의 목표입니다. 네, 다섯 분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에 관심이 없다, 신문도 보지 않는다, 이른바 어른 그리고 기성 언론들은 이런 말을 참 쉽게 합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대안 언론까지 만들어가면서 학교 안팎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사안이라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학내 언론인의 말에 귀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지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사회 이슈와 멀어졌던 것은 기성 언론이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기 때문은 아닌지 말입니다. 뉴스K는 멀게만 느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곁에 돌려놓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